지금 저 향만 맡아봤는데 향이 너무 좋은데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쉽지 않아요. 네. 손이 쫙 돋잖아요. 정말 그지 같은 와인들을 맛을 보고. 야, 연예인 뽀뽀 좀 줘. 연예인? 아, 너 진짜 이렇게 육아경을 시키면 어떡하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아직 91년생입니다. 그죠? 아, 그럼 이어 갔다 와야지. 자, 여러분, 여기는 용산 아이파크고요. 바로 뒤에 보시면은 와인킹님의 술술 페스타에 놀러 왔습니다. 와인킹님 계시네. 이거 너무 웃기게 났다. 초청을 받아서 오는 거고요. 맛있는 와인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와, 이거 엄청 크네. 와인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정말 크게 하네요. 키도 정말 크시네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이제 와인킹님 와인 드실 때 가성비 좋은 와인들 딱 드시면 이렇게 막 소름 쫙 돋는다고 예,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와인 초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을 아무래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 와인킹님이 그 소름 돋는다는 그 느낌이 어떤 맛일지 예.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그 오늘 한번 같이 마셔보고 싶어요. 절대적인 예. 기준은요. 가격 11,000원 가격인데 11,000원을 훨씬 뛰어넘는 맛을 보이면은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보면 2등급이나 3등급짜리 소고기를 먹었는데 막 촛불 같은 맛이 난다. 그러면 이제 약간 소름 돋는 거랑 비슷한 거야. 잡아먹어서 미안하다. 예. 하지만 너무 맛있어. 와, 굉장히 작은데요, 목살이? 브라사올라. 브라사올라. 이탈리안 소고기 햄.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 워낙 저희 정유광님 팬이어서 네. 직접 DM 드려가지고 보낸 적이 있었어요.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정유광님을 언급하시네요. 무슨 경우인가요?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야, 빠니는 최고죠. 와, 여기도 너무 맛있겠다. 야. 저희가 소시지랑 소스 전부 다 직접 만드는 거고요. 독일에서 네. 먹는 이제 스트릿푸드예요. 이제 손님들 쉽게 아시라고 우리나라 이제 떡볶이 같은 음식이라고 그냥 네. 그렇게 설명드리는데 엄청 좋아하시네요. 저래 한번 드셔보세요. 와,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와인이 한 몇 종의 와인이 지금 있는 건가요? 이 공간 안에 예, 와인하고 뭐 일본 사케하고요 예, 그리고 보량주하고 꼬냑하고 다 해가지고 한 500가지 정도 있고요. 네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먹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아르헨티나의 샤르도네 한잔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샤르도네. 독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먼저 맛을 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면은 와인킹님한테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만족스러운 정도. 만족스러운 네. 정도. 일단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렇게 만족이 이렇게 예. 살짝 넘어가면 또 소름이 예. 와인킹님이 이렇게 설명하실 때 뭐가 많이 섞이거나 예. 가공된 것 같은 그렇게 레시피로 만들어진 이런 느낌들의 예. 좀 평가를 좀 낮게 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와인들은 좀 덜하다고 봐야 되는 이 건가요? 와인은 그냥 잘 재배된 포도 자체를 걷어들여가지고 그 포도의 느낌을 그대로 그냥 살린 거예요. 재료 맛을 그냥 살린 네네. 거죠. 그냥 그 본질에 충실한 약간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남아공의 소비뇽 블랑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쉽지 않아요. 남아공 와인들이 생산은 많이 되는데요. 자국 내에서는 싸게 팔고요. 예. 수출을 비싸게 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해외 시장에 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내수 시장에만 신경을 쓰는 내수 시장에만? 네. 이거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지금 저 향만 맡아봤는데 향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와. 이거 그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죠. 정말 산뜻하고 와 말도 안 돼. 19,000원밖에 안 해. 이런 와인들은 프랑스 이제 서부에 예. 뮤스카데라고 해서 그 순수한 맛이 생명인 와인이 있거든요. 예예.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오. 그래서 너무 아름답죠 이거. 예, 아무래도 또 고기 유튜버다 보니까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레드거든요. 예. 고기를 먹기 시작하실 때 입맛 좀 돋궈주느라고 네. 예,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요 저는. 네. 그런 경우에 마시면은 좋은 와인. 아 예. 피노누아 품종이고요. 뭐 약간 딸기향 같은 느낌. 엄청 예. 피노누아의 생명이 딸기향이에요. 아, 딸기향이구나. 네. 피노누아가. 아, 그냥 들어가는 순간서부터도 향이 그대로 온전히 느껴지네. 예. 딸기향 그대로 있고 살짝 버터향 나면서요. 와인이 좀 비싸질수록 그러니까 좋은 와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그 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섬세하게 다가오는 건가요? 딱 그런 질문을 예. 하실 것 같아서 예. 바로 옆에. 아, 바로 옆에. 예, 좀 예. 비싼 와인으로 합니다. 이게 터키 와인인가요, 이거는? 터키 와인. 와, 너무 신기한데?
소리 쫙 돋잖아요. 65,000원을 훨씬 넘는 가성비를 보이는 거죠. 아, 와 이건 근데 진짜 밸런스가 너무 좋다. 그냥 먹어봐도. 터키에서 이렇게 와인을 잘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정말 그지 같은 와인들을 맛을 보고 이거를 겨우 찾아낸 거예요. 와. 이게 와인에서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고 또 인위적인 단맛이 있죠. 이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그런 걸 좀 구별하실 수 있어요? 인위적인 단맛이라는 게. 인위적인 단맛은요? 강냉이로 치면 사카린 같은 거예요. 처음에 먹을 때 맛있어도 먹다 보면 입에서 느끈한 맛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약간 음식 먹을 때 미원이 막 걸리는 그치? 것처럼 약간 그런 예. 느낌이에요. 삼천상에 안녕하세요. 네. 여기 피문어 훈제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피문어 훈제. 와. 고기 있는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인킹님께서는 처음에 나는 이 맛을 가지고 일단 어떤 품종이다라고 유추를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유추를 하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와인 전문가들도 맞출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50% 넘는 경우는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20, 30년 전에는 유추해서 맞추기가 더 쉬웠어요. 지금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와인을 만들다가 가을에 와인 만들고 나면은 봄에 뉴질랜드로 가서 와인을 또 만들어요. 플라잉 와인메이커라고. 그러니까 그 기술이 혼재가 되면서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경계선이 희미해진 거죠. 그래서 쉽진 않아요. 아,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와인킹님께서 드셨던 와인 중에서 가장 맛있게 드셨던 와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와인을 마시고 싶은 기분이 있을 때는 별로 없어요. 뭔가 맛있는 거를 먹고 있을 때 식사할 때는 와인을 마시고 싶어요. 이게 아~ 아침 식사가 됐든 점심 식사가 됐든 저녁 식사가 됐든 문제가 있죠. 하루에 세 번. 이거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냥 치킨 마실 때 맥주 생각나는 거랑 똑같은 맞아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렇죠. 네. 저한테 가장 기억이 좋은 와인은 아내랑 여행 다닐 때 좋았던 기억들 많거든요. 어딘가 새로운 그래요. 데 갔는데 거기 음식이 너무 맛있다. 그러면 그때 마셨던 와인이 뭐 만 원짜리 와인이건 뭐 50만 원짜리 와인이건 간에 그 기억이 강렬하게. 아, 이건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기분 나쁠 때 아무리 비싼 뭐 음식 먹어도 맛이 없잖아요. 네,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연예인 포크 좀 줘. 연예인? 너 니꺼 먹던 걸로 나보고 먹으라는 거. 아니.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육아경을 시키면 어떡하니.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 지금 91년생이에요. 아, 그럼 이거 갔다 와야지. 말씀하셨잖아. 나는 갔다 와야지. 저도 요즘에 어깨가 좀 결려요. 그래? 비가 와서 그럴 거야.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야. 네. 너 다 돌아다녀서 다. 직원 티셔츠를 드리려고. 형, 야, 임마, 이거 진짜네. 진짜죠. 사이즈 3X라지 뭐야, 이 씨야. 미국장이라서